그 용보수를 처치하고 예, 그 앞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라비린스라는 데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녹화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예. 그 혼자서 한참 떠들고 있다가 이제 아 쉬어야지 하고 이제 녹화 버튼을 딱 껐더니 녹화 시작입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녹화가 안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여기가 라비린스라는 데고요. 여기서 요 앞에 반짝이는 대로 이동하시게 되면 이 앞에 이 여자가 저라는 시네마틱 나오면서 뭐 샬라샬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몹들이죠. 그 몬스터가 아니고 가면 쓴 사람, 옛날 저 뭐라 그래야 되나? 인디언? 인디언 같은 그런 네, 적들이 나옵니다. 와, 이 게임 진짜 이거 몇 시간을 해도 눈이 피곤하지가 않네. 이건 정말 잘 만들었다. 예, 이거는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게임의 피로도가 전혀 없어요. 저 뭐지? 투구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어? 오오 뭐야? 우와 진짜 엄청 이창 엄청 큰거 맞았다 씨. 근데 여기 적들이 저런 애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오막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 오 씨. 권총이 아주 찰집니다, 이 나가는 게. 오, 좋아. 너희들 까불어봤자 안 되지, 강아지. 강아지 형태의 몹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죠, 예. 어떤 게임이든지. 오, 뭐야. 지금 약간 좀 쎄 보입니다. 가보시 엄청 오. 어이 뭐야? 엄청 달려드네. 호호호호. 우와. 와, 두 번씩 하니까 야씨 무섭네 그 놈의 자식. 무서운 자식입니다. 그 앞에 그 이빨 같은 것들 이빨 같이 생긴 투구에 이빨 같이 나온 게. 총알을 다 방어해 줍니다. 고철이 있나요? 이제 저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거 일반 고철이 아니고 저 제련된 고철? 요게 필요하거든요? 무기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제 좀 일정 업그레이드 그게 지나가서 그런가 제련된 고철이 필요합니다. 투구를 깨는 것보다 그냥 몸통 맞추는 게더 빨리 잡힙니다. 예. 차라리 두발 쏴가지고 그냥 투구를 깨면은 한 방에 처리가 되긴 되는데, 어, 오, 오호, 야, 오, 씨, 무서워, 무서워, 오호, 아, 저 대빵 온다. 이빨이 다 막아줍니다. 죽겠다, 봤어. 오호호호. 어디 또 있습니까? 총이 그 생긴 것보다 총명보다는 굉장히 잘 맞는 편입니다, 이게 쏘면. 오. 어딨어요? 어, 위에 있구나.
생각보다 잘 맞아서 일단 그 점은 좋습니다. 총이 조준한 대로 나가고.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오죠? 적들이? 오호, 우와. 오, 스릴 있어. 물리기 바로 직전에. 아, 총알이 없다. 바스터. 오호. 매집 좋네. 어, 매집이 왜 이렇게 좋아. 오호. 제법 쏘는 애구나. 어, 몰랐습니다. 아, 이거 저런 거 쏘기 전에 다 잡았었는데. 제압을 했었는데. 틈날 때 물량 먹어줘야 되고. 이 게임 보니까 물량 먹거나, 이제 탄창 채우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다른 게임처럼 바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꼭 모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Q. Q자 눌러가지고 용의심장으로 피를 채울 때도, 모션이 있어가지고, 모션 취하는 동안 맞으면 또, 물약을 못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몹들하고 싸울 때, 조금 한적한 곳으로 피한 다음에, 물약을 먹거나 그래야 됩니다, 이게. 체크포인트가 있는 거 보니까 또, 여기 어디 보스 나옵니까? 와, 길이, 여기 굉장히 맵이 넓습니다. 그, 더 서지2인가 그거는 했을 때 맵이 이제 그렇게 안 넓었거든요. 좁은 맵을 굉장히 길을 꼬아놔가지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요거는 그냥 맵을 넓게 다크소울 게임 치고는, 아니 뭐 두 개밖에 안 해봤으니까 뭐 게임 치고는 이라고 할 말은 없지만, 예. 더 서지2하고 비교해보면 요거는 맵을 굉장히 넓게 좀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절로 가면 좀 무서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예, 다른 데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런 데 가면 또 뭐가 있나요? 뭐 가면 당연히 몹이 나오겠죠? 탄이 없어. 탄이 왜 이렇게 모자르지? 여기 저 표시 있는 거 보니까 뭐 가는 건데, 아, 저 위에 어디로 가는, 올라가는 게 있네. 여기는 일단 그렇고요. 예. 다른 맵으로 이동하거나 뭐 그런 포탈 같은 게 있습니다, 저쪽에. 정면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저기 아까 처음에 갔던 글로 가야겠지만, 강아지 소리가 났죠. 예, 강아지. 강아지 나오고, 강아지가 많네 여기는. 오호. 다듬벼? 어디 있습니까? 여긴 적들이 이제 얼마 없네. 이거 재련된 철인가? 그냥 철인가? 재련된 철이 필요한데, 무기 업그레이드 하려면. 부르는 동작이 경쾌해가지고. 오호. 오, 야씨. 오호. 무서워, 무서워. 개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뭐가 날아갈지 모릅니다, 이게. 목소리 마음에 들어, 주인공.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건. 강아지 소리가 났는데. 강아지 안 옵니까? 낑낑대는 소리 들으니까 좀 불쌍하긴 하네. 강아지는 제가 없는데. 여기도 강아지 소리가 나는데.
냉정한 게임의 세계. 예. 죽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강아지가 저를 물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가까이서 나왔는데? 울것 같아. 오, 야. 어허. 여기서 공격하겠다. 와, 떼거지로. 어휴. 강아지 너까지. 어허. 와, 역시. 머릿수에는 못 당합니다. 예. 다 클리어 했습니까? 주인공 목소리 찰집니다. 바스터. 야, 강아지 소리 좀. 어휴. 그래, 소리만 내지 말고 덤벼야지. 어휴, 소리만 나더니 깜짝이야. 어허. 안 보였어. 네. 강아지 소리 계속 나면서, 예, 긴장을 늦출 수 없게, 어디선가 달려들 것만 같은 강아지들. 그나마 소리가 좀 멀리서 나니까, 예, 가까이 있진 않겠죠? 보라색 아템? 못 올라가고. 이거 둔덕 못 올라갑니까? 와. 뭐지? 지식 특성 포인트. 여긴 뭡니까? 여기도 뭐 들어가는 데구나. 저쪽을 더 보고 와야겠네. 뭐 별거 없습니까? 저쪽에? 물약으로. 이쪽에 좀 어두운 데가, 다 탐험했구나. 예. 클리어 했습니다. 클리어 했어. 예. 저쪽으로 또 가면 뭔가, 무서운 몹이 등장하겠죠? 레벨을 얼마나 올려야 되나? 레벨이 아니고 이건, 아, 레벨도 있지, 참. 레벨, 특성, 2포인트. 지구력을 좀 올려주고, 뭐야? 재장전 속도, 와, 속성 저항, 스태미너 소모량, 이런 거 있구나. 우와. 재장전 속도? 빠른 손놀림, 오케이. 오, 좋아. 마음에 듭니다, 스킬들. 스킬인가? 하여튼 뭐, 특성 올려주는 거.